문경을 대표하는 절집인 김용사로 가는 길에는 울창한 숲길 따라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는 나무들이 즐비하다. 여러 종류의 화룻수들이 조화롭게 자라는 한적한 겨울 숲길. 김용사 절숲은 조선 왕실의 수치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지정되어서 일절 벌채 행위가 금지되었다. 이런 이유로 숲은 잘 보호되어 원시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소음이 사라진 한가하고 고요한 겨울의 계곡. 오롯이 홀로 즐길 수 있는 운달 계곡은 꾸밈없이 본질에 충실하다.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운달산 깊은 골짜기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김용사. 김용사는 신라 진평왕 10년에 운달조사가 창건했다. 김용사를 유명하게 만든 불교 유물들이 있다.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불교 유물들을 김용사에서는 반드시 찾아보아야 한다. 대웅전 마당에는 석탑 대신에 노주석으로 불리는 두 개의 돌기둥이 서 있다. 노주석의 용도는 야간 행사가 열릴 때 불을 밝히거나 숯불을 피워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쓰였다. 노주석은 주로 문경 일대의 절집에서만 볼 수가 있다. 김용사의 석탑은 특이하게도 경내가 아닌 사찰 뒤편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풍수적으로 절터의 좋은 기운을 보호하기 위한 비보의 성격을 지닌 탑이다. 경사진지형에 투박하게 돌 몇 개가 얹혀 있는 모양의 탑은 단순하다. 그래서 소박한 모습의 3층 석탑은 더욱더 정겹다. 1층 몸돌에는 앙증맞은 아기 부처상이 새겨져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한다. 김용사 사적기에는 1709년에 3층 석탑과 석불 등을 조성하였다고 전한다. 조선 후기에 풍수적으로 땅의 비보를 위해 김용사처럼 탑과 불상을 동시에 함께 조성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김용사의 석불 입상은 자연석을 돌기둥 모양으로 깎아 만들었다. 넓적하고 둥글둥글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투박한 모습의 약사열의 부처님. 가지런히 모은 두 손에는 약병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다. 김용사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300년이나 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해우소이다. 비탈진 곳에 세워진 김용사 해우소는 정면에서 보면 1층이지만 뒷면은 2층으로 된 목재 건물이다. 자연목을 그대로 사용한 자연 친화적인 너무 멋진 화장실이다. 저 멀리 늘푸른 노송들 사이로 내리는 눈은 겨울 산사에 호젓한 운치를 더한다. 불심 가득한 산사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은 철마다 항상 새롭다. 겨울 산골의 조용한 절집은 고향처럼 품어주는 포근함이 있다.